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종합복지관의 손지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상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자라난 부모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을 겪으며 받은 상처와 자격지심으로 인해 더욱더 황폐해져만 가는 우리 속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병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소하게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2017년 10월에 설립된 시카고 한인정신건강협회는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의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정신과 의사와 전문 상담가들이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전문가들의 정보와 리소스를 공유함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세미나와 워크샵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건강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정신장애에 관한 편견을 없애므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시카고 한인정신건강협회는 작년 10월에 제1회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6월 1일에는 하늘종합복지관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과의 공동주최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시카고 문화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8명의 전문 정신건강 상담사들이 진행하는 주제별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분들 중에 하늘 상담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하늘의 상담 프로그램은 2018년 5월에 일리노이 주정부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예방 기관으로부터 상담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무려 60여 명의 하늘의 상담 프로그램을 다녀가셨고 현재 모든 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신건강, 부부, 가정상담을 포함해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전문 상담의 기회 역시 제공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연장자들과 보호자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서포트 프로그램들도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장자들의 두뇌 건강을 돕고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메모리 클리닉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은 커뮤니티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6월 1일 행사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종합복지관 사무총장 손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